미스터리한 실크로드의 비밀을 풀어줄 유물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중국에서 애원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애원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유물은 3700년 전에 만들어진 샤오어 무덤이라고 불리는 희귀한 무덤의 유물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된 유물은 스웨덴의 유명 탐험가 스벤 헤딘이 1934년 같은 무덤을 발견한 시점보다 20여 년이나 앞서 처음 출토된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학계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남로에 진출한 첫 유럽 개통 문화라는 점에서 선사시대 실크로드 동서 문명 교류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실크로드의 유물이 보관되고 있었던 이유는 한 일본인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인해 보관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실크로드의 유물들은 일본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한 것으로 이 탐험대를 조직한 일본인은 부유층 출신의 승려인 오타니 고즈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동진 경로를 명확하게 밝힌다는 명분 아래 사비를 털어 탐사대를 조직해 실크로드로 향했는데요. 1차 목적지였던 인도부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물을 닥치는 대로 수집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타니 탐험대가 탐험을 시작하면서 모은 유물수는 도낙문서 500점과 유물 5000점 정도로 낙타 145마리로 이송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실크로드 유물 1700여 점은 1916년 3월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넘어갔다가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스란히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조선총독부의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넘어가면서 한국 측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물관이 샤오어 무덤의 청동기 시대 유물을 최근에야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소장품 기록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오타니 탐험대 일원이자 승려였던 다치바나 즈이초가 불교 유물을 찾는 데 골몰해 샤오어 선사 유물의 출토지 기록을 부정확하게 남겼고 이 잘못된 기록은 아무도 모른 채 최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치바나 즈이초가 잘못된 기록을 남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인형 목장구 두 점은 치코톤에서 발견된 무기로 가죽 신발은 투르판에서 발견된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치코톤이나 투르판은 중앙아시아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중국 신장 문물고 고현수고가 2000년대 들어 샤오어 무덤에서 꺼낸 유물들과 박물관의 소장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요. 신장 문물고고 연구소는 2002에서 2005년 샤오어 무덤 160여 기를 발굴했습니다. 비교 조사 결과 소장품과 중국 측 출토품의 형태나 제작 기법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예컨대 박물관 소장 가죽 신발의 경우 3개의 가죽을 이어붙이고 중앙에 붉은 선을 칠한 점, 신발끈의 위치 등 전체적인 모습이 중국 측 출토품과 꼭 닮아 있었죠. 흔히 실크로드라면 기원전 2세기 한 무제가 장건을 보내 개척한 서역기를 떠올리는데요. 이 시기 중국의 비단과 서역의 향신료를 실은 대상 행렬이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길을 열었습니다. 고고학계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라 기원전 3000년부터 사막 오아시스들을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유물들은 실크로드 초창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7세기, 기원전 15세기 출토품이라 실크로드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샤오어 무덤 주인공들은 중국 신장 지역에 진출한 첫 유럽 개통 유목문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이 유물들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반환 요청을 받은 한국 측은 수차례 위원회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했지만 일본은 약탈한 물건이기 때문에 반환 요청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